식물의 시간 4.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생물은? 오늘은 생명 감수성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공룡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50점. 물론 공룡은 엄청나게 큰 동물입니다. 1987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몸이 35m에 무게는 7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코끼리가 6톤 남짓이니 70톤이면 코끼리 12마리를 합친 무게와 맞먹습니다. 그 이후 발견된 티타노사우루스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룡은 어디까지나 육상동물 중 1위일 뿐입니다. 고래라고 대답하신 분은 생명감수성 점수 70점 드리겠습니다. 육상뿐 아니라 바다 생물까지 포함시켰으니까요. 대왕고래는 공룡을 포함해서 역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동물 중 가장 큰 종입니다. 흰수염 고래라고도 알려진 놈들이죠. 가장 큰 대왕고래의 경우 몸길이 33m 정도로 가장 큰 공룡과 비슷하지만 무게는 2배가 넘어 19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동물 중 최대입니다. 정답은 공룡도 고래도 아닙니다. 처음에 퀴즈를 감수성 퀴즈라고 한 것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생명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동물만 떠올랐다면 여러분의 생명 감수성은 그저 평균 정도입니다. 바로 식물도 떠올랐다면 90점. 식물 중에서도 어떤 종인지 알았다면 당연히 만점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은 셔먼 장군이라는 이름의 세쿼이아 나무입니다. 키가 지상 84m 정도인데 만일 뿌리까지 합친다면 그보다 훨씬 크겠죠? 무게는 정확히 재는 게 불가능해서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1200톤은 넘는 것 같네요. 190톤 대왕고래의 6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둘레도 30m가 넘고 나무 껍질의 두께만 거의 1m에 육박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납니다. 세쿼이아는 미국 삼나무 또는 레드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2500년에서 3000년까지 살고 최대 높이가 100m 넘게 자라는 초대형 나무입니다. 나무가 높아질수록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분의 상당 부분을 안개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도 안개가 많은 미국 북서 해안지대와 뉴질랜드 일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쿼이아는 산불에도 강한 걸로 유명합니다. 껍질이 워낙 두껍고 튼튼해서 웬만한 불에 끄떡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산불이 나야 솔방울이 열려 씨가 발아하고 타고난 재가 있어 더 잘 자란다고 하니 참 대단한 식물입니다. 세쿼이아와는 친척인 메타세쿼이아는 우리나라에도 많은데요. 남이섬의 메타세쿼이아 길이 유명합니다. 세쿼이아 이후에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름도 메타세쿼이아입니다. 멸종되었다고 생각되었다가 1940년대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특히나 가로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도 3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지만 세쿼이아에 비하면 그저 난쟁이일 뿐입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한 셔먼 장군은 덩치가 가장 큰 것이지 키가 가장 큰 나무는 아닙니다. 키가 가장 큰 나무도 역시나 세쿼이아로 역시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히페리온이라는 나무입니다. 키 116m로 하이페리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높은 곳에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페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중 한 명으로 남매인 테이아와 결혼해서 태양의 신, 달의 신, 새벽의 신을 자녀로 낳습니다. 어머니가 대지의 신 가이아, 아버지가 하늘의 신 우라노스이니 가문 자체가 우주적 스케일이네요. 히페리온의 아내 테이아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와 충돌해서 달을 만들었다고 추측되는 행성 이름입니다. 이 작은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달이 만들어졌으니 달의 여신 셀레네의 어머니 테이아가 그 이름으로 적격이었을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명저 조상 이야기에서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장소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뮤어 숲을 언급합니다. 환경운동가인 존 뮤어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만든 것을 기려 그의 이름을 딴 숲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세쿼이아들의 본당으로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에도 나오는 바로 그 숲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샌프란시스코인데 주인공 남녀가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이 금문교 바로 북쪽에 위치한 뮤어 숲입니다.
마지막에 거대한 나이트의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여기 어디선가 내가 태어났고 여기쯤에서 죽었네요 라는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오래 산 나무의 나이테 중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쯤에서 죽었네요 라는 대사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자신을 죽었다고 하니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바로 스포일러가 되니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1958년에 개봉된 무지막지하게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영화에 항상 1, 2위로 거론되는 작품이니까요. 대사 중에는 2000살 이상일걸요? 또 있는데 이곳의 세코이아들은 보통 3000살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나무는 대략 몇 살 정도 살았을까요? 1. 1000살 2. 2000살 3. 3000살 4. 4000살 5. 5000살? 답은 5번 5000살입니다. 거의 반만 년을 살았습니다. 최장수 나무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나무의 일종으로 무드셀라라는 별명을 가진 강털 소나무입니다. 인류 문명이 막 시작했을 때 태어난 나무군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969살을 살아 장수의 상징이 된 인물로 노아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미국 산림청은 나무의 훼손을 우려해 무드셀라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고 있으며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다른 강털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마치 죽은 나무처럼 보이죠? 이 나무의 장수의 비결이 바로 죽은 척하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위를 죽음의 상태로 만들고 뿌리와 잔가지 일부를 연결하는 조직만 활동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세상에서 가장 덩치 큰 생물도 가장 키가 큰 생물도 가장 오래 산 생물도 모두 식물입니다. 그 엄청난 스케일도 그렇거니와 모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오늘은 생명 감수성 퀴즈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시작했으나 실제 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식물도 생명입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생명입니다.